오늘도 온라인으로 모이는 중보기도회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또 각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다 막힌 것 같아도 주의 역사는 중단 없이 계속되고 있고 눈을 뜨고 보면 새롭게 열리는 영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 또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모든 영역 구석구석을 다 찾아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우리에게 눈이 열려야 될 영역이 어디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과 눈을 맞추는 기도에 대해서 구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면 사례가 광야로 하가를 피하여 도망가는 기사가 나옵니다. 광야에서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되면서 샘의 이름을 부엘라헤로이라고 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구할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를 창조하고 모든 걸 보고 계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마치 광야를 헤매는 하갈과 같이 우리의 심령이 광야를 헤맨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광야에 계신 것이 아니고 그 광야에서도 물을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게 부엘라헤로이십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항상 나를 바라보신 아버지 하나님과 눈길이 서로 닿고 마음결이 맞추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주님의 눈을 바라보며 마음을 바라보며 이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자들을 온라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전파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연결되도록 이끌어주셔서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합니다. 광야를 헤매는 것 같은 심령이 오늘 기도 자리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낙심하여 죽을 것 같은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광야 가운데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하시는 그 구물이라고, 부엘라헤로이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모든 기도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가라지만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는 심령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주린 영혼을 채우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해가람을 얻고 만족함을 얻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 아버지는 주님의 눈 속에 담긴 하나님의 소원과 뜻과 마음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연합하고 열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아버지여 간절히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하나님, 기도자들을 축복하소서. 저들의 삶의 형편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온 그대로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기도가 곧장 달려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저 내 마음의 아버지 열심과 소원으로 간구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가장 깊은 기도로 가장 충만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 이르는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아버지여 간절히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기도하고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답답하고 안타까고 마음은 불같다는 것 같아도 하나님 기도가 열리지 않는 답답한 모든 심령들의 기도의 문을 활짝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답답함으로 이 자리에 앉았지만 일어날 때는 날아가는 것 같이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안에 이 땅을 거니며 열방을 거니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아버지 안에 그 복된 생명의 기도로 활짝활짝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친히 이끌어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갈에게 생명되어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회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도자들이 상한 감정에 묶여서 바른 기도를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살인자 라멕이 말하기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고 했는데, 이 땅의 수많은 범죄와 악한 일들을 대적하여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심령이 상한 감정에 묶여 있으면 바른 기도를 하기가 어렵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감정에 속지 않고, 이런 감정은 그럴만하다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를 주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그래서 나로부터 나아가는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담는 온전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의 회복을 위하여, 감정에 묶이지 않도록 이 풀어지는 역사를 위하여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기도자들에게 하나님 먼저 저들의 감정과 생각에서 아버지는 풀어지고 열어지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아버지여 간절히 간절히 바라 구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감정이 회복되고 감정에 묶인 부분이 풀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 마음의 쓴뿌리들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 회복에 있기를 바랍니다. 라멕처럼 상처로 말미암아, 상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얘기하는 것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정에 속지 아니하고, 어떤 감정이든지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아버지 아버지여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의 마음에 꽂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쓴뿌리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내 마음밭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돌짝 같은 밭, 아버지 내 길가 같은 밭, 가시덤불 같은 밭이 되어서 악한 것이 채워가는 역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의 옥토의 신기운 아버지 하나의 말씀에 심하지 아버지 하나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상한 감정에 묶여있는 이들아, 오늘 이 시간에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악한 역사에 묶여있는 이들아, 오늘 이 시간 풀림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신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여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구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눈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정을 갖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주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회복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하나님 아버지 영이 상한 모든 이들이 오늘 기도회를 통하여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아버지는 복된 기도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아버지는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주 성령께서 말씀을 주신 아버지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보고 우리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지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기도를 하면서 제가 부엘라 헤로이에 대한 기도를 함께 했는데요. 오늘 말씀이 바로 똑같은 말씀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합니다. 생명수 샘이 있는 곳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목마름도 없고 눈물도 없는 영원한 그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자들의 기도의 방향과 목적지를 제시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4절에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성도들은 또 17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생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는 자기 자신이 살 뿐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까? 또 왜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라는 표현을 자꾸 쓰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곤욕을 당해도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가장 무능한 것 같지만 순종을 드려서 우리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이 바로 능력이시고 우리의 기도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길을 가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실제로 그렇게 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생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를 많이 하기도 하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는데 생명샘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명샘이 너무 멀어서 또 너무 오래 가야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광야를 지날 때 끝까지 어린 양의 인도함을 잘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때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첫 번째로 이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아 생명샘에까지 이르는 기도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샘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를 믿을 때 새 생명을 받았잖아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부르심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샘에 인도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의 생명이 있으니까 이 영의 생명이 있고 육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영혼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육이 건강하고 밥 먹을 수 있고 잘 움직이고 있으면 내 영의 상태가 어떤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어떤 때는 영이 너무 파리해서 정말 헐떡이는 그러한 가운데 있어도 밥 잘 먹고 잘 자면 내가 건강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내가 생명샘에서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다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지금 내게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응답받기 원하는 기도는요, 거의 대부분 인내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 인내의 시간 동안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과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을 말하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기간 동안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겪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고통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나를 죽음으로 넘겨주고 나서 바로 해결되는 게 또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의 무덤의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죽음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고 나서도 무덤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3일 혹은 30일, 어떤 때는 300일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참고 기다릴 만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그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 죽음과 같은 시간이고, 그리고 또 죽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게 됩니까? 정말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그 절망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저는 저의 남편이 처음에 이 십자가 복음을 알고 나는 죽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죽었고 예수 생명으로 산다고 할 때 그 말이 아멘이 안 되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제 안에서 스물스물 일어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난 좀 괜찮은 사람인데 조금만 고치면 될 텐데 뭘 죽기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 흉악한 누구누구, 신문지상에서 보도되는 그 흉악한 사람과 나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뭐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리석었고 너무 교만한 생각이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문제가 생기고 기도하다 보고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절망과 같은 기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내게 소망이 없구나, 내게 방법이 없구나, 죽는 게 차라리 낫겠어, 이런 절망을 겪으면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음으로 넘기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자신을 넘기고 예수님을 붙잡게 되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서 못 받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흐르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 열심히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둠이 어찌 어둠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한다. 맞지, 그런 거지.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걸로 될 일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인도함을 끝까지 따라가지 않으면 죽음이야,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 인도하는 그 끝에 생명의 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철저하게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간다,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넘기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사모님이 그 그리스 난민촌 레스보스 섬에 들어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기도팀에게, 사모님들 기도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마다 매주 줌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사모님이 가서 사역하는 기간 또 돌아와서 격리하는 한 달 동안 매일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금식하는 일을 작정했습니다. 근데 어제 월요일에 줌 기도 시간에 제가 한 5분쯤 늦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사모님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제가 어제
하루 금식하는 기도 당번 제 차례가 돌아왔는데 사모님들이 제 건강을 돌보라고 세 사람이 나누어서 제 금식을 다 나눠 맡았다고 저보고는 밥을 먹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인지 아니면 사단의 유혹인지 모르겠다고 이러고 기도회를 했습니다. 두 시간 기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님이 제게 알게 하신 거지 이 사랑의 섬김을 받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사모님들한테 얘기하고 어제는 밥을 먹고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9월에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쭉 해오면서 하나님 제게 밥을 먹는 금식을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뭔지를 생생하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제 대신 금식을 해주는데 제가 밥을 먹지만 뭐를 먹으면 맛있을까? 뭐를 먹으면 기분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내 배와 입이 즐거울까? 이런 생각을 하며 밥을 먹겠습니까? 밥을 먹지만 제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내가 건강을 회복해서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대신 금식해 주는 것에 합당한 밥을 먹는 거가 될까? 이렇게 생각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식할 때보다 오히려 한 끼 두 끼 밥을 먹는 거가 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먹는 금식이 뭔지를 분명히 알게 됐어요. 밥을 먹던지 먹지 않던지 금식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식이 어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방편이고 수단이 아니고 내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더 분명하고 철저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인도함을 철저하게 받으면 그 생명샘으로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은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나를 죽음으로 넘겨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만 공급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는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겪으신 것을 그대로 다 겪게 되는 기도입니다. 체휼이라고 우리가 말하지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체휼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겪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고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성을 다해서 빌고 그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너 정말 더 울면서 매달려봐. 이렇게 하시는 게 절대 아니고요.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의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더 분명히 알게 하시고 주님이 겪으신 걸 똑같이 겪음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시기 위하신 것입니다. 레스보스 섬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가 계신 사모님이 매일 올려주시는 일기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엊그제 이런 에피소드를 올려주셨어요. 거기 이렇게 센터가 있어서 여러 나라에서 온 사역자들이 난민들을 섬기는데 거기에 라자와 다니엘라라는 두 부부가 있는데 그들을 만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라자는 남편 파키스탄인이고 다니엘라는 여자 독일 여자분이신데 이 독일에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 기숙사에서 이 라자와 다니엘라가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사귀게 되었지만 라자의 형편이 생명도 위급한 상황이고 신분이 불안정하고 먹고 살 길도 없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하고 계속 사귀어야 될지 결혼까지 가야 될지 다니엘라 마음에 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작정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라자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를 마음껏 사랑하라 내가 사랑을 부어주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나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 그리고 현재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마음을 다해 라자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라자가 다니엘라에게 청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가진 돈도 없고 직업도 없고 집도 없지만 그리고 위협을 당하는 신세이지만 나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나와 결혼해 주겠냐고 라자가 다니엘라에게 청원을 했다고 합니다. 다니엘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라자의 청원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을 했대요. 근데 라자의 청원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을 한 뒤 10분 뒤에 라자에게 좌보포가 생기고 그리고 신분 난민 지위로 독일에 머무를 수 있는 체류 허가가 나오게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믿음과 순종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되는 이 부부가 지금 거기 난민센터에 책임자로 파송되어 섬기고 있다고 사모님이 일기에 올려주시면서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디뎠더니 주님이 친히 인도하심을 경험한 그 축복을 간증으로 들은 감격을 써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부부에게는 자기들이 난민의 위치에서 있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센터에서 난민들을 돕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정말 어렸을 때는 자기 문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 문제로 좀 편안한 사람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 기도의 자리에 보면 안 그렇더라고요. 다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은 자기 문제가 답답하고 힘든 분들이 나오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 자기 문제를 다 통과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여전히 자기 문제가 있지만 그 자기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다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자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자기 문제를 기도하며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품게 되는 일들이 기도 자리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육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면 그 어린 양이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하셔서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역사를 주님이 행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내 문제는 그 안에서 녹아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중보기도자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예수님이 겪으신 것을 겪는 체휴를 허락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2절에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5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체휼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들에 대해서 용납하는 일들이 커지게 되고 주님의 위로함을 받게 됩니다. 그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의 어리석음 또는 그의 연약함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재정 문제를 겪고 기도하면서 가난한 자의 심령을 알게 되고 사랑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랑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고통을 알게 되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환우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가 남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겪으신 그 체휼의 단계로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 주님과 연합된 동일시의 자리가 우리의 기도의 권위의 자리고 또 실제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신 이 어린 양에 이끄시는 자리는 우리의 기쁨을 다루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님을 체휼하게 하시고 눈물의 골짜기와 고난의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것은 아시겠잖아요. 그런데 기쁨을 다루시는 게 왜 이러신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기뻐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그곳에서 그 영향력이 또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영향력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그 문제에 실제로 영적 영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초점을 두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 그 다음 단계로 반드시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변함없이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늘 자녀를 기뻐하지는 않아요. 그죠? 또 자녀도 부모를 사랑해요. 물어보면. 그러나 자녀들에게 기쁨이 부모가 아닌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지만 그 사랑이 흘러가는 역사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이 흐름이 없으면 사랑으로 흐르는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중보기도의 대상을 변화시키는 것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기쁨이 말씀이고 우리의 기쁨이 기도 시간이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TV 보는 게 기쁘고 사람들 만나서 커피 마시고 한담하는 게 기쁘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주님이 기쁨이 아니라는 뜻이고 그 말은 우리에게서 생명이 흐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세목이 생기고 그 기도 때문에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의 기쁨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아픈 기도의 제목이 있고 그 기도 제목 때문에 밥맛도 없어지고 TV 앞에 앉아 있어도 멍하고 그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이 상태가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다 걷어가시고 좋고 싫은 것도 없이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무슨 로봇처럼 만드시는 게 아니고요. 진짜 기쁨을 주시기 전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고 내겐 다른 기쁨이 없어. 그저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 외에는 무슨 낙이 있으리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 외에 내가 무슨 낙이 있으리요. 이렇게 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그렇게 되는 거는요. 진짜 기쁨을 주기 위한 지금 중간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주님을 더 매달리고 주님 외에는 내가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내게 힘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내게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말씀을 읽으며 기뻐지고 기도하면서 기뻐지는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흐르게 되고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께 또 전달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실제가 되고 영적인 파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변화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 제목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다루십니다. 어린 양을 따라 가다 보면 골짜기를 지나가고 광야를 가다 보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한해 다른 어떤 때보다도 우리가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주시기를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고 힘들 때를 지나지만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장막을 치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리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 가운데 상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이지만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또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게 그래 힘들지 우쭈쭈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해주시는 단계에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어려움만 씻어주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이 무엇을 위한 눈물인지를 다루어요.
이 땅에 살면서 눈물 안 흘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이 땅의 황폐함을 보면서 눈동자가 쉬지 않도록 눈물을 흘리고 정말 강 초저녁부터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눈물을 다 거두시는 이 일은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이 어떤 눈물이 되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한탄하고 내 신세 아파하는 눈물에서 그 눈물을 통하여 우리로 이끄시는 길이 있습니다. 뭐지요? 내 문제 가지고 처음엔 한탄하고 원망하고 울다가 그 눈물 때문에 내 마음의 깊은 것을 보게 되고 나를 주의 보혈로 정화시키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채울함으로 나 위에서 흘리던 눈물이 주님의 눈물로 바뀌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는 눈물로 주님과 함께 가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 기쁨이 되고 주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면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눈물을 거두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는 사람이 마지막 때 천국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씻어주시는 그 눈물의 기쁨의 잔치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이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에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서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고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실제로 비전이 되고 실제가 될 때 우리가 이 눈물의 골짜기를 주님과 통과하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뻐하는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길을 가셨고 우리와 함께 이 길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는 것이고 어떻게 서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모두와 함께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정해진 숫자인 것 같지만 그 뒤에 7절 말씀해 보면 셀 수 없이 허다한 많은 무리들과 함께 선다고 하면 누구도 쉬운 길이 아니지만 누구도 그 길에서 예외되고 제외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눈물을 써주십시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제가 눈물을 철철 흘릴지라도 제 눈물을 써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 어린 양 대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끌림을 받아 섰을 때 눈물을 씻기시고 목마름도 가람도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다 손에 손을 잡고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울면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면서도 울 수 있는 이 비밀은 천국에 대하여 눈이 열린 자가 어린 양의 인도함을 끝까지 받는 기도자들이 누리는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 이 기도를 함께 올리고 이 기도를 올리는 기도가 계속 주님 앞에 이어질 때 실제로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자로 역사를 바꾸는 기도자로 주 앞에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가 그저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생명생임에 이르는 기도자가 되어 나도 살고 다른 이도 살리게 하여 주십시오.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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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천상의 보좌에 대해서 흰옷을 입고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고난의 아버지 광야를 통과한 이들이 다 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보좌 앞에 서서 기도하는 환상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따라 그저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샘에 이르는 기도자가 되어 나도 살고 다른 이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 하나님이 많은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 주님을 체휼하며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로 나 자신을 넘기며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구복된 은혜의 생명의 역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여 간절히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여도 십자가 밖에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여도 그저 내 자리에서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기도자들이 그냥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세요, 있는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나를 떠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기도, 주의 생명을 따라가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도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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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끌어 주시기를 아버지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며 염려하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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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여 간절히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오 나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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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오 주님 주님 우리가 자신을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주님이 기쁨인 것을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 눈물이 주님의 눈물과 연합되어서 울어야 될 때 울고 기뻐야 될 때 기뻐하며 내 이 기쁨의 눈이 활짝 열리고 눈물에 대하여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고 채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이 나로 흘러오기에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영적인 것은 주님이 알려주시고 열어주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갈망이 있어야 주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내 있는 자리에서 그저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 정도로는 이 자리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주님의 품 안에 던지십시오. 주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과 슬픔과 눈물을 알도록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자신을 위하여 나의 영적인 상하에 막힌 것들이 꺾어지고 풀어지고 깨어지고 떨어져 나가도록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기도자들을 향한 제 마음이 너무도 간절하고 간절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의 제목은 있지만 그저 답답한 상태에 머무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깨뜨려주시고 아버지 아버지의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있는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는 그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여 간절히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기도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의 생명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답답하고 안타까운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으로 뛰어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뜨려 하나님의 인내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뜨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채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뜨려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만이 되면 하나님 그 생명의 역사가 흐르겠나이다. 그저 간절히 그저 안타깝게 그저 오래 그저 많이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흐르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통함이 있는 관계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간절히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영혼의 막힘들이 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셨으니 이 땅에서 기도자의 심령에서부터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부터 풀어지는
베풀어진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진짜 슬픔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자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행하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만 행하실 수 있는 그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진행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여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오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오 나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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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끌어 주옵소서. 오 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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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자들이 살아나게 하십시오.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자들이 달리게 하여 주십시오. 심령의 달림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말과 함께 달려도 어찌 쓰러지면 어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다가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달리는 믿음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기도 어린 양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인도함을 받는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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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 아버지 이끌어 주십시오. 이 시간 열방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지의 절박한 상황들이 복음의 문이 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동행 기도 사이트에 보면 항공선교회 MAF에서 1965년에 파푸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가 이 얄리 족속이라는 족속에게 두 명의 선교사가 화살을 맞아 200발이 넘는 화살에 몸에 관통함을 당하는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55년의 세월이 흘러서 지난 8월에 파푸아의 얄리족에게 2,500권의 성경이 전달됐다는 소식과 함께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중단됨이 없고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면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엊그제는 인도네시아 이규아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인데 40대 중반인데 우리 기도팀에서 갔던 인도네시아 국제학교 이영규 선교사님 하시는 JIU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인데 40대 중반인데 돌아가셨어요. 거기 열대병으로 인하여 돌아가셨고 세 자녀가 있는데 정말 젊은 사람이 죽는 일에 대하여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파푸아에서의 죽음이 55년 후에 열매를 맺은 것처럼 선교사님의 그런 죽음이 또 어떤 열매를 맺을지 바라보게 됩니다. 레스보스 섬에 화재가 나서 90% 이상이 전소된 가운데 사모님이 들어가셨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화재 이후에 살 데가 천막조차도 없어지고 나니까 난민들이 겸손해지고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너무 살아남기가 바쁘니까 그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들이 줄어들었다는 것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화재가 정말 좋은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악을 선용하셔서 화재를 통하여 사람들을 낮추셔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일로 쓰시고 계시다고 싶습니다. 또한 난민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주 앞에 기회를 얻도록 도우면서 우리가 세워지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고 계시다고 싶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다 알 수 없어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애통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복음의 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을 돕게 하시고 여러분은 기도의 제목으로 나는 일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중단 없이 진행되는 열방의 선교의 역사를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 그 땅에 죽어가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 하나님 어떤 열매가 맺을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낭비된 죽음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선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무수한 많은 씨앗들이 떨어졌는데 그 열매들을 언제 거두게 될지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파푸아에서 55년 후에 아버지 하나님 성경책이 2,500권이나 전달됐다는 기사를 보며 하나님 오늘 심겨진 씨앗을 통하여
어떤 열매를 또 맺으실지 주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규하 선교사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동일하게 하나님 심겨진 그 씨앗이 헛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안에 새 자녀와 젊은 유가족 사모님을 아버지 돌아보아 주시고 저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이때 아버지 저들의 죽음을 통하여 선교의 문이 더 활짝 열리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미끄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레스버스 섬의 난민 캠프와 아버지는 각 지역과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난민들과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난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낮추셔서 복음이 저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절박함을 통하여 복음이 저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여시니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경륜이 놀랍고 놀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속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저 부지런히 심고 씨앗 심기를 부지런히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씨앗 심기를 부지런히 감당하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맺으시는 그 열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맺으시는 그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끌어주시기를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요 간절히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에 묶여있는 선교사님들이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에 와야 돼도 오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이나 어떤 형편 가운데 있던지 선교지가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저들을 영으로 묶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어떤 형편과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자유로운 역사가 그 땅 가운데 편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영으로 하나님 마음에 있는 눈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역사가 아버지의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여 간절히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생명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으로 하나님 그 생명으로 충만하며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는 선교사님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그 민족과 열방이 생명샘을 이끌림 받는 역사가 있도록 나의 아버지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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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 아버지의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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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프리카부터 남미까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북극부터 남극까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나라와 족속과 열방이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흰옷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두손을 들어 두 팔을 불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약화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닫힌 문을 열고 하나님 온 족속과 아버지 하나님 열방 가운데 광대하고 유한 문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진리와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코로나가 속히 꺾이도록 그리고 동성애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게 무산되도록 법사위 가운데 지금 진행 중인데 법사위에서 이 법안 자체가 폐기되어 전체 회의에 나오는 일이 없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꺾어지는 일이 없도록 악한 법은 꺾어지고 정말 차별은 하면 안 되는 일이니 진리의 법은 세워지도록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기폭제가 되어 정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더 편만하여 일어나도록 정말 우리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정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서는 일들이 되도록 또 나라의 여러 가지 현안들로 인하여 믿는 이들 안에 갈라진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데 우리가 생각과 마음의 차이로 갈라져서 마귀가 손뼉치는 일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나라를 위하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리가 아닌 것들이 거짓된 일들이 하나님 진리인 양 호도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퍼져나가는 이때 하나님의 진리의 법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과 지도층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 자신을 돌아보아 부끄러움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아버지 가치관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스스로가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국민의 공복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높은 지위와 자리가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아버지 국민을 위하여 섬기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직이 중요한 가치가 되고 성실이 중요한 가치가 되는 이 나라의 가치가 되는 것으로 삼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동산과 한탕주의로 나아가며 하나님 탐욕과 탐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세워지고 공의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경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는 이들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차별금지법이 다른 여러 가지 법안과 함께 섞여 아버지 하나님 교묘하게 통과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폐기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꺾어주옵소서. 법사위에 일법사위에 들어있는 위원들이 하나님 대부분 기독교인들인데 저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법을 붙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리 자신과 아버지 위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세움받은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진리를 향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차별금지법의 문제들을 다루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법조인들의 모임들이 기사로 정확하게 다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언론 가운데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보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자와 우로 이념이 대립되어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하나님 동가서와 남북이 아버지 안에 갈라지는 이 땅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이야 모든 아버지 책임 맡은 이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화합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친히 역사하셔서 이 나라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죄된 가운데 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직하고 정결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죄를 청산하고 거룩한 나라를 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하여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땅의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잘 받는 순한 양이 먼저 목회자들이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아 기도하며 나아가는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목자들을 보며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주님의 어린 양으로 인도함을 받아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동일하게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 생명샘 그 보좌 앞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이 나의 면류관은 너희들이라고 말한 것처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목회자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과 목회자들의 얘기를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으로 들은 것과 같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 이 시간 한국교회를 중보하며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 한국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명
하나님 아버지와는 어린 양 되신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 지도자라고 말하며 군림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는 겸손의 길을 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아버지와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목자로 서기 이전에 아버지와는 먼저 어린 양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절박한 마음으로, 어린 양에게 생명이 달려있는 것을 아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순종을 드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는 목회자들이 어린 양으로 주의 인도함을 받는 모습을 보며 성도들도 어린 양으로 주의 인도함을 받아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여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 아버지가 누리는 생명, 아버지가 우리를 이끄시는 그 생명으로 하나님 다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면류가 아니고 나의 영광이라고 말한 것과 같이 모든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바라보며 나의 영광이여 나의 면류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의 말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말로 말할 수 있는 그 막힘이 없는 관계, 신뢰하는 관계,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관계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이 땅에 이 관계가 깨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목회자들은 군림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불신하는 아버지는 사단이 준대로 아버지는 교회가 춤을 추고 아버지는 깨어지는 일들이 너무도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는 시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주 성령으로 성도들과 목회자들 안에 바른 관계를 세워주시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각자가 주님 앞에 온전한 관계로 주님과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한국교회의 생명의 역사가 있도록 내 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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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데기만 있고 규모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 안에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한국교회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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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아버지여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과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이 연합하여 어려운 때를 함께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광야를 지나가는 일을 함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아 잘 받고 지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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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끌어 주시기를 내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길을 하나님 본질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그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때 성도들이 하나님 쇼핑하듯이 아버지 말씀을 골라 듣는 것으로 하나님 신앙생활 다 했다 생각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는 역사들이 목회자 성도들 안에 비차간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일 때 어려운 자 힘든 자 낮은 자를 향하여 찾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는 역사로 하나님 교회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여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목을 누르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교회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심령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 세워주시니 아버지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선한 목자 교인들은 선한 목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다른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들은 여러분의 교회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교회는 교회 온라인 사역들이 여러 가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전도, 제자 훈련, 속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방송을 뿌리고 또 성도들은 골라서 그것을 보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함이 있고 이 기간이 오히려 교회 안에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복된 기간이 되도록 떨어져 있으나 한 몸의 공동체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또 특별히 작은 교회에서 온라인 사역이 어려운 교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일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속히 이루어지도록 각자의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한 목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라인 사역이 여러 가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자 훈련이 진행 중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자동화 시작되었으며 또 예수 동행 속회가 모입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모이는 일들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이마저 할 수 없는 때가 아버지는 올 때 우리가 아버지는 후회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열어주시는 만큼 아버지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갑니다. 성도들 안에도 동일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열어주시는 문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닫힌 문들이 열리기를 함께 기도하며 교회 교회마다 온라인 상황으로 아버지 모이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떨어지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구경하듯 TV 시청하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의 골방을 세워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골방 기도가 아버지 든든하게 세워지고 아버지는 이제 본당으로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문이 열렸는데 연합기도의 문도 활짝 열리고 하나님 골방기도와 연합기도가 함께 나아간 역사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나를 보고 주목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눈맞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 참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성도들의 심령 심령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때를 향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접속하여 들어올 때 하나님 아버지 많은 조회수와 참여수가 자랑이 아니오 하나님 정말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이 땅 곳곳 가운데 하나님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아버지 아버지여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수고자들이 있기에 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스태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보이지 않는 이들이나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이 승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온라인에서 아버지 강의하는 제자훈련 강사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온라인 전도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본당에 나와 기도하는 이들 각자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 동행 속회가 하나님 나눔 방들을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에서 나누는 은혜의 교제가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며 오프라인에서 나누는 실제적인 교제가 온라인을 더 풍성하게 하므로 마지막 때 성도들이 모이기 힘든 이때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며 하나님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혈육의 아버지 하나님 관계보다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더복된 관계로 뭉칠 수 있도록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안에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아버지여 간절히 간절히 바라옵 원합니다. 성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으로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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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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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아버지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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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아버지 교회 교회들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질타와 질시를 받는 이때 진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도 자리에 앉아야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이런 마음이 있는 심령들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기도 자리에 앉지 않는 심령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심령도 반드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고 주님의 약속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미 이루신 일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남편들, 그리고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아 생명샘에 이르도록,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이끌어 보좌 앞에 세우는 자들로 서는 일을 위하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남편들, 믿지 않는 아내들이 언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의 어린 양의 아버지의 인도하는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일들로 무너지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마침내 생명샘으로 우리 자신을 이끌 것은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대상이 되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다음 세대를 반드시 그렇게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꿈꿉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서는 것을 꿈꿉니다. 아버지 하나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누구들은 꿈을 꿀 것이며 하나님 이외에서의 예언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는 꿈을 꿉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아갈 뿐 아니고 자기도 생명샘에 이르며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다음 세대들을, 젊은이들을 이끌어내어 아버지 하나님 하늘 보좌에 함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흰옷을 입고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권세와 아버지 하나님 찬미를 올려버리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질 것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역사를 주님 진행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의 소망은 저들의 눈에 보이는 형편과 상황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악함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미 약속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돌아와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역사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 받으소서.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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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시고 하나님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명의 영광 하나님 이루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이루시옵소서. 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 먼저 하고 그리고 한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헤매고 다니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을 뿐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신 아버지께로 곧장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저 치성을 들여 인내하며 내 노력으로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친히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고난의 광야와 눈물의 골짜기를 함께 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근원을 마음껏 누리고 흘려보낸 역사 있게 하여 주십시오. 왜 응답이 안 되냐고 왜 응답이 더디냐고 한탄하고 답답해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정말 끝까지 어린 양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상상밖에 얼마나 놀라운 일 들인지를 우리가 체휼할 수 있도록 그것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열방 가운데에서도 그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나라 가운데에서도 행하여 주십시오. 한국 교회 안에서도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과 남편들과 아내들과 우리의 가족, 우리의 다음 세대 안에서도 행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함께 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온 열방과 온 땅들이 온 모든 족속과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서서 그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앞에 있는 구원과 감격과 지혜와 감사를 존귀와 권능과 영광을 세세토록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 보좌 앞에서의 영광을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누리는 우리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울면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면서도 울 수 있는 그 하늘의 비밀을 모든 기도자들의 기도와 심령에 담아 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가 각자의 교회마다 각자의 심령마다 기도하고 나아갈 때 기도의 문을 더욱더 활짝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환호 명단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나아가 이 돌아가는 기도의 제목을 따라 환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자 교회에 모여 기도하시고 다른 교회를 섬기는 이들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중보 기도의 제목이 되는 사람들, 교우들, 또 여러분 교회의 일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마치는 시간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원목자 교회와 또 오늘 우리 교회는 아니래도 선원목자 교회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자 하는 이들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으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갈래교회 권준성 집사, 광노숙 권사, 박종효 권사, 석동구 권사, 신한식 성도, 이성범, 이범석, 이범승 집사, 황미애 집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권준성 집사 대장암으로, 광노숙 집사 췌장암으로, 박종료 권사 중증무력증으로, 석동구 권사 허리 수술로, 신한식 성도 전립선암으로, 이범승 집사 갑상선 유두암 수술을, 또 심장세돌 시술을 아버지나 하게 됩니다. 황미애 집사 폐암 초기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암세포가 있는 곳곳마다 주님이 친히 수술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고침받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남과 서울교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강민정 코에 괴사가 일어난 괴저증, 농피증에서, 강주연 백혈병에서, 하나님 문정환 전립선암에서, 이하은 집사 뇌경색에서, 전혜빈 뇌종양 대화 중에서, 하나님 김선희 집사 아나림 부종에서, 백혜란 집사 갑상선 유두암에서, 이승면 씨의 아버지 하나님 장로 수술 후에 장세훈 장로 악성 림프종에서, 조내벽 씨의 감도암에서, 홍성욱 씨의 아버지 하나님 고관절 수술과 폐렴에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한부 한부마다 주님의 손을 다 낫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이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의 계기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도 받고 육신도 편안하게 주님 앞에 입성하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기교구 김명필 씨 폐암에서, 하나님 박종원 집사 아버지는 발뼈 곡절에서, 유준이 뇌염에서 완전한 회복과 모든 기관이 회복되는 일을 위하여, 이정자 집사 폐암에서, 이종국 집사 말기암에서, 조아라 아버지는 허벅지 염증과 상처에서, 주상철 씨 아버지는 전이된 열화암에서, 한성진 집사 아버지는 뼈가 으스러진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지는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는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송파 위례교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현숙 권사 시부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편찮으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김은주 집사 언니 김은숙 씨 하나님 주여 아버지 뇌암에서, 나중 유정 씨 유방암에서, 박명환 집사 갑상선 수술 후에서, 정화자 권사 허리뼈 골절에서, 진정민 집사 고관절 수술에서, 허문조 집사 위암과 담낭 수술에서, 홍윤진 아버지 하나님 씨 아버지는 비구개간낭 수술에서 하나님 완전한 치유로 아버지는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과 요셉 다이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영희 권사 뼈암에서, 박건일 집사 수술의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우성건 권사 아버지는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최군주 씨 아버지 하나님 주여 허리에 협착증 수술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황호연 목사님 파킨슨 병에서, 안민희 성도 섬유근 통증 후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주현 성도 출산 이후와 공황장애에서, 아버지 하나님 최복은 씨의 척추골절로 위한 수술에서, 황수민 아버지의 뇌종양 수술 후에서, 신진숙 성도 이보라 성도 폐종양과 폐암에서, 이경아 씨 아버지 육아망에서, 이종상 씨 하나님 심한 질투와 망상에서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서정진 성도 하나님 폐암 수술의 완전한 회복에서, 이정호 권사 아버지는 모든 상한 장기들이 회복된 역사를 주시고, 아버지는 김규영 목사님 세 번째 수술했습니다. 항암 아버지는 모든 과정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박영민 성도 뇌출혈에서 완전한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 글로리아 아버지는 이제 회복되어 아버지는 주여 수당까지 잘 도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그 가족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의 새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신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인 문제, 아버지 하나님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진로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